안녕하십니까. 청주 김안가의 대표원장 김두원입니다. 저희 김안가가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청주 시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서원대학교를 지금까지 한 10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큰 숲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일을 해왔고, 더불어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 공헌을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서원대학교에 기부를 시작하면서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문턱이 낮은 안가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7년 전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한 환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재능 나눔 봉사를 통해 기부를 시작하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청주시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작된 나눔이 지금의 서원대학교와 인연으로까지 이어져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 대학에 다니는 우리 젊은 서원대학교 학생들은 항상 큰 꿈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가지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네, 밀키트 전문 제조 회사로서 브랜드 이름은 더 팜 홈쿡입니다. 농장에서 집까지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저희가 설립을 하였고요. HMR 중에 가정 간편식 반조리 제품 제조회사입니다. 네, 2018년 서원대학교 50주년 릴레이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취업이나 창업 쪽에 좋은 인재 발굴에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좋은 인재를 도움받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 제품을 접촉을 하신 여러 학생분들이 맛있다고 해서 저희 본사에서는 참 기분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동행이라는 의미로 같이 함께 길을 간다는 의미로 저희가 더욱 좋은 제품으로 서원대학교하고 좋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여해서 같이 잘 가고 싶습니다.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취약층이나 독거노인 쪽에서도 많이 활동을 못하고 집에 계심으로 해서 저희가 밀키트를 좀 제공을 하면 좀 도움이 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랑 한 2년 전부터 지금 드림센터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관의 복지관 쪽에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일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나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부딪혀보고 그때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시장에 부딪혀봐라. 그리고 버텨라.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손님이 서원대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도움을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고 이런 후원의 집이 있다라는 걸 듣게 돼서
저희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거지만 뭐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그 작은 게 필요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든든한 후원자가 돼서 도와드릴 테니 고민하고 꿈꾸고 도전하셔서 꼭 성취하시기 바랄게요. 빛나는 서원대학교 청춘들이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으로 후원의 집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먹는 것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맛집을 많이 다니는데 지금 여기 온 킹콩 부대찌개 집도 후원의 집이라고 들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찾고 외영할 것 같습니다. 저도 킹콩 부대찌개를 자주 오는데요. 친구들이 후원의 집이라고 선정됐다고 해서 되게 신기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원대학교와 협력하면서 상생하는 구조더라고요. 서로서로 윈윈하면서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셨을 우리 후원의 집 사장님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 보면서 힘내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자주 찾아올게요. 화이팅!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서원대 후원의 집 화이팅! 서원대학교 화이팅! 더팜 홈쿡 화이팅!